네, 여러분, 이제 8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2페이지에. 네, 1번 문제 볼까요? 1번.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방법으로는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하는 방법만 허용됩니까? 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일단 1번 지문은 국민투표죠. 네, 국민투표를 말하는데, 또는 주민투표를 말하는데, 시민들이 정치 참여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그 정당에 가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집회나 시위를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틀렸어요. 2번. 시민의 정치 참여는 의사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냐? 네. 우리가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했을 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건데, 여기에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면, 그 시민들은 되게 뭐 똑똑한 분들도 많지만, 이제 아까 그 플라톤이 얘기했듯이 우민 정치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전문성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철인 정치, 현인 정치. 자, 플라톤이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이건 뭡니까? 일단 엘리트 정치예요. 일반 대중에게 정치를 맡길 것이 아니라 높은 식견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맡게 된다. 자, 이것은 바로 정치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의 전문성을 강조해서 시민의 정치 참여를 반대한 것이다. 자, 4번. 전문가들이 정책 결정을 주도하면 정당성은 낮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어떤 생각을 갖고 하게 되면 정당성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지. 자, 5번. 공공정책의 요소는 이제 3대 요소 뭐가 있어요?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있고, 그리고 그 정책을 어디에다가 적용하느냐는 정책 대상 집단이 있지. 맞습니다. 6번. 자, 정책 과정. 처음에 이제 문제를 의식을 하는 단계를 보죠. 어떤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될까? 이걸 결정하는 단계가 정책 의제 설정 단계입니다. 정책 의제를 먼저 설정해야 돼요. 이건 정책 의제라는 것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말하는 거야. 그래놓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걸 정책 결정이라고 하지. 그리고 정책을 이제 집행하고,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뭐 잘잘못을 가리는 거, 정책 평가 단계로 나갑니다. 7번. 정책 결정에서 환류. 아까 전 시간에 이스턴의 정치체제 모형 봤죠? 환류 피드백이에요. 근데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지지가 정책결정기구에 투입되는 과정을 환류라고 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투입과정이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7번은 이제 투입과정이라고 얘기죠. 그다음 8번. 정당은 공식적 정책결정자에 해당합니까? 네, 이거 조심하라겠죠? 정당은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정당은. 공식적 정부기관이 아니라고. 따라서 이건 비공식적 정책결정자에 해당합니다. 9번. 선거는 대표자에게 정당성 부여하고, 그리고 대표자를 통제하는 기능이 있죠. 틀렸습니다. 대표자가 일을 잘못하면 선거, 다음번 선거를 통해서 교체하는 거니까 대표자는 통제 기능도 있어요. 10번. 선거는 국민의 대리인을 선출해요. 대리인과 대표, 여러분 잘 구별 못 하시는 분들 많죠. 대리, 대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학급의 반장을 뽑으면 반장은 그 학급의 대표라고 부르죠. 대표. 그럼 학급장, 그러니까 반장이 하는 행위는 바로 그 다른 반원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행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거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행위라고 해야죠. 대리인은 내가 바쁘면 대리인을 시켜서 대신 법률행위를 하도록 맡기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하잖아.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11번. 선거의 기능. 자, 선거 자체가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기억 틀렸고, 권력의 정당성 부여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충원을 통해서 새로운 신진 정치 세력 정치인들을 뽑는 거니까 맞아요. 이것도 권력 통제하는 거 아까 봤죠? 그래서 기억만 빼고 나머지 답입니다. 12번. 1928년까지만 해도 영국에서는 남자 20세, 여자 30세가 되어야만 선거권이 주어졌어요. 이거는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선거권을 줘야 된다는 보통선거 원칙이 어긋나는 거잖아. 이걸 평등선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남녀를 다르게 취급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아니, 여자도 20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부여해야 되는데 부여하지 않았다. 네, 여기에 바로 보통선거 원칙이 위배예요. 13번. 국민으로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원칙적으로 선거를 가는다. 이게 바로 보통 선거라고. 14번. 민주선거 원칙에는 헌법에 규정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이렇게 4대 원칙이 있고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적으로 자유선거의 원칙이 따로 있습니다. 네, 선거할지 여부는
본인이 결정해야 된다. 자유선거 원칙. 자, 15번. 표의 등가성 원리에 기초한 민주성 원칙. 표의 등가성. 한 표 한 표가 갖고 있는 가치는 동일하다. 이게 평등성 원칙입니다. 16번.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한 선거구제에서 한 명만 뽑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1등 이외의 표는 다 죽은 표가 되니까 사표가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소인물인 지방명사가 당선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맞네요. 17번은 네, 소수당에게 유리하게, 즉 작은 당, 작은 군소정당에게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게 대선거구제지. 왜 그래요?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사람을 뽑으니까 뭐 2등, 3등, 4등 되더라도 5등, 5등 이상도 막 됩니다. 그러니까 소수당에게 유리하지요. 18번 선거구는 법률로 정한다. 선거구 법정주의인데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을 막는 거지. 즉 이게 1813년 미국의 그 매사추세츠의 게리맨더링 현상을 방지한다.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형성하는 걸 게리맨더링 잘 아시죠? 이걸 방지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공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로서 확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19번 자, 선거 비용이 적게 들어 후보자 인물이 파악이 유리해요. 사표가 많이 발생해. 이거는 소선거구제입니다. 20번 후보자가 난립해서 후보자에 대한 인물 파악이 어려워. 그러니까 후보자 너무 많이 나오는 이유는 한 선거구에서 많이 뽑으니까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런 걸 중대선거구라고 얘기합니다. 21번 소선거구제는 양대정당에 유리해요. 그렇죠. 양대정당. 큰 정당에.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는 1등 안에 들어야만 당선되니까 큰 정당 아니면 당선자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 22번 우리나라 지방의원 중 지역대표 기초의원 있어요. 기초의원. 요거는 기초위원은 좀 특이하지.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2명 내지 4명까지도 뽑습니다. 그래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는 유일한 사례가 바로 기초위원이야. 23번 소수대표제. 이제는 이제 소선거구제가 아니죠. 소수대표제는 적은 득표를 하더라도 대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2등, 3등, 4등, 5등도 대표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2등도 당선됩니다. 틀렸어. 24번 결선 투표제를 하는 이유 뭐죠? 결선 투표제. 결선 투표제는 결선 투표제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결선 투표제가 있나 없나? 없죠. 네. 우리나라 대통령제 같은 경우는 한 표라도 많이 뽑으면 많이 얻으면 당선되잖아. 자,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적은 표를 얻고도 당선되므로 국민들의 대표성이 약화돼요. 그래서 결선 투표까지 갑니다.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를 올려놓고 하죠. 따라서 결선 투표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다수 대표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수 즉 1등만 뽑기 때문에 여기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요 다수 대표제라고 고쳐야 돼요. 25번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많이 줄일 수 있어. 왜 그래요?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서 작은 정당에게도 의석을 배분해 주는 제도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합니다. 비례대표제의 장점, 이렇게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고 그러니까 소수 정당에게도 유리하지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7번 비례대표제는 각인이 투표하는 한 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할 수 있다. 있다라고 고쳐야 된다고.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는 게 비례대표제입니다. 28번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표 결정 방식은 한 명만 뽑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수 대표제라고 얘기합니다. 상대 다수 대표제라고 돼 있어요. 상대 다수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된다 해서 상대 다수. 그리고 국회의원 참 비례대표제도 있죠. 29번 과거에는요 1인 1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1인 1표만 줬어. 유권자가 한 표만 행사하면 그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대로 비례대표원까지 뽑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지지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 과정 없이 정당 명부하게 의존하게 되면 이건 직접 선거의 원칙이 어긋나고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자는 비례대표 선거에 이바지하지 못하므로 이건 평등 선거 원칙에도 위배되고 그렇죠 등등 해가지고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현재는 1인 2표제로 바뀌었죠. 30번 우리나라 비례대표 위원 선거에서는 1인 2표라고요. 1인 2표 그다음에 정당 명부. 네, 국회 선거 해보셨죠? 그러면 가면 이제 정당 이름이 쭉 적힌 투표 용지를 하나 더 받아. 이걸 정당 명부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 31번.
중앙선관위의 위원 가운데 3명, 그러니까 전체 9명 중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죠. 32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6년입니다. 기억하죠? 6년. 33번.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 선거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리합니다.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가 관리한다. 여기서 선거 공영제라고 얘기합니다. 네. 다음에 90페이지로 가죠. 90. 자, 1번 보겠습니다. 양당제와 다당제 중에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많은 정당이 정책을 수행할 때 만일 정책 실패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요. 많은 정당이 바로 다당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양당제가 되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 중에 하나가 어느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랬을 때 예, 만약에 정치적 실패에 따른 책임은 바로 그 집권 여당이 지는 거니까 정책 책임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1번은 양당제라고 다당제라고 보셔야 돼요. 다당제가 정답입니다. 2번 복수정당제는 정치적 다원주의 네, 정치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많은 어떤 집단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게 복수정당제지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정당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권력 비판과 조정 기능 그리고 여론의 형성과 조직화 기능 등을 수행하겠죠. 다 지극히 맞는 말이고. 자, 4번 정당의 기능을 고르십시오. 정치적 충원 역할을 해요. 정치인 뽑고 특수이익이 아니죠. 정당은. 그 다음에 헌법기관을 구성합니까? 네. 구성할 수도 있죠. 4번에. 아 헌법기관 구성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헌법기관은 정당이 뽑는 건 아니지. 대통령 국회라고 해야 됩니다. 정당이나 국회. 네, 여론 형성 있고 그리고 정치사회 역할도 합니다. 네, 기억 리얼미오. 5번 정당이 선거의 후보 소속 후보를 공천하고 의석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건 이거 바로 정치적 충원 기능이에요. 신인 정치인을 뽑는 기능 정치적 충원 기능. 자, 6번 정당은 특정 분야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네, 여러 부분에 포괄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요. 특정 분야에 관심 갖는다라는 것은 뭐 이익 집단이라고 해야지. 자, 7번. 정당이 국가기관이다. 틀렸습니다. 이건 사적 결합체예요. 민간인들이 모인 게 정당이에요. 8번. 양당제, 다당제, 일당제와 관련된 것을 순서대로 쓰시오. 일단 양당제는 이 중에서 보니까 양당제는 뭘까요? 양당제는 다수당. 네. 그래서 다수 의석을 점한 정당이 정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양당제라고 볼 수 있죠. 양당제는 다수당. 그다음에 다당제는 네, 다당제가 되다 보니까 한 정당도 과반수를 얻지 못해. 그러니까 정당 연합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당제는 권위주의와 관련된다고 해야 되고. 9번. 양대 정당제는 다수 정당제에 비해서 강력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정당이 정책을 주도하니까 강력한 정치 실천할 수 있어. 네, 전국도 안정된다라고 고쳐야 됩니다. 10번. 정치적 책임 소재가 명확하고 전국이 안정된다. 뭐라고? 양당제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11번. 다양한 민의 반영에 불리하는 것이 또 양당제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12번. 뭐 우리나라 정당제의 문제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정치 1인에게 의존한다. 너무 지역색이 강하다. 네. 그리고 타협할 줄 모른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 13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까? 네. 이게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말하는데 재작년에 통진당은 바로 정부가 제소하는 거예요. 틀렸어요. 제소한 주체는 국회가 아니라 정부라고 해야 됩니다. 14번. 여당과 정부의 고위 지도자가 만나서 주요 정책을 조정합니다. 뭡니까? 당정협의회가 되겠죠. 당정협의회. 15번. 이익단체는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시민의 권리보장과 공익실현 등 공공성 실현한다. 야, 이거는 이익단체가 아니라 시민단체라고 해야지. 16번.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고 정책 책임을 지는 것은 이익집단이 아니라 정당입니다. 17번. 자신들의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정당의 압력을 행사하거나 협력하는 거. 이거 이익집단 맞죠? 18번. 정당은 이익집단과 달리 공직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정권의 획득이나 유지에 책임을 집니다. 네, 다 맞고. 19번. 이익집단은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과정에 행사하죠. 이게 맞아. 근데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시민단체도 자기들이 목표를 하는 목표 달성하기 위해 정치과정 영향력 많이 행사합니다. 더 행사죠. 20번. 이익집단 활동은 정책결정 과정과 당연히 관련이 있지. 21번. 이익집단은 특정한 분야에서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데 정당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익을 추구한다. 맞습니다. 22번. 미국에서는 이익집단이 정치인들을 상대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고 압력을 행사해요. 네.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부정부패로 연결되므로 이런 제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허용돼요. 이게 바로 로비 제도죠. 로비스트. 로비 제도. 그 다음에 23번. 이익집단.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단체예요. 전국경제인연합이 바로 이익집단의 하나고, 변호사회. 맞죠? 친목회는 뭐 아닙니다. 뭐 자발적 결사체 정도고, 참여연대는 시민단체고, 진보정의당은 정당이라고 부르지. 24번. 시민단체는 특수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조직이 아니죠. 공익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조직. 25번. 시민단체는 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죠. 비정부성. 그 다음에 어느 당파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비당파성. 영리 추구도 안 하니까 비영리성. 아, 근데 타율성이 아니라 자율성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시민단체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예요. 자율성. 26번. 시민단체가 왜 발생했어요? 네, 대의민주주의가 다양한 시민들에 의사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시민들이 막 직접 나서가지고 정치적인 압력을 행사합니다. 이게 바로 시민단체가 된 거예요. 9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공통 단어 넣기.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쟁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쟁점에 대해 자신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드러내죠. 이러한 생각이나 주장은 다른 사람의 의견과 비교되고 합치돼서 마침내 하나의 주장이나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것을 여론이라고 합니다. 여론. 즉 여론이란 어떤 쟁점이나 관심사에 대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나 의견을 뜻합니다. 여론. 이제 다만 2번처럼 여론이 상반된 입장으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게 바로 분산형 여론이에요. 최근에 우리나라 뭐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가 극단적으로 부딪힌다. 이게 분산형 여론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그런 여론이 많이 형성돼. 그런데 다수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제 공통적인 의견이 이렇게 수렴되는 경우가 안정적인 사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합의형 여론이라고 얘기합니다. 3번. 학문상의 문제나 진리 그리고 당위성을 전제로 하는 법률이나 도덕. 야,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진리냐. 근데 이런 게 무슨 뭐 여론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틀렸습니다. 4번 언론이 특정 세력과 다시요 3번 질문은 맞는 고리이죠. 왜냐하면 여론이 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질문으로 해야 됩니다. 4번 언론이 특정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참다운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5번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네,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아래에서부터 여론이 형성된다 해서 상향식 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사회일수록에 상향식 여론이 많이 형성돼요. 6번 올바른 여론이 형성돼서 우리 헌법 21조는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7번 언론의 역할. 언론의 역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뉴스를 전달하고 언론 그 다음에 뭐 가치도 전달하고. 38번 문제입니다. 알몬드와 버바른 학자는 그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의식에 따라서 그리고 따라서요 세 가지로 구별했죠. 근데 능동적인 참여들에 있어 자각은 미약해. 그러니까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의식은 있어. 근데 참여의식은 미약해요. 이게 과도기적인 성격을 우리는 신민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민형이라고 불렀어요. 향령은 뭡니까? 향령은 정치 공동체 한 인식이나 참여의식 전부 없어. 근데 참여형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중간 정도 되는 걸 신민형이라고 합니다. 9번 다극적 정치 문화는 정치 발전 과정이 비교적 어렵다라고 해야 돼요. 자극적은 아까 위 문제 2번인가 3번에 보면 분산형 여론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자극적.
네, 이런 식의 여론이 많이 형성되는 문화를 다극적 정치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사회입니다. 10번, 사회 구성원들이 정적 태도나 가치관 규범 등을 습득하는 과정. 네, 이제 사회화 중에 특히 정치적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정치사회화라고 얘기하죠. 118페이지로 갑니다. 118. 자, 1번 보죠.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최고법. 2번. 근대 헌법은, 자,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 시민국가의 헌법. 이것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합니까? 네. 국민이 이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 사회권이라고 하는데 생존권적 기본. 이거는 20세기 들어온 현대 헌법의 특징이에요. 3번. 근대 이후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제한하죠. 바로 권력 분립을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근대 이후 헌법은 바로 권력 분립 원칙이 적용됩니다. 맞아. 4번. 헌법은 조직 각 기관별로 권한을 나눠주는 수권 규범이기도 하고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서로 제한을 하는 제한 규범이기도 합니다. 틀렸어요? 5번. 헌법과 법률 중에 실질 추상적인 게 뭐죠? 바로 헌법이지? 네, 헌법은 좀 추상적이고 법률이 이제 구체적입니다. 6번. 모든 국민은 주권자로서 평등한 권리를 갖고 누구나 국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국민 주권 원리예요. 7번. 헌법의 기본 원리란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근본 원리이자 헌법이 추구하는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뭐 이거예요. 지도 원리, 실천적 원리다. 이런 말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같은 경우 박스 안에 이건 헌법 조문이니까 정확히 알아야 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합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죠. 그리고 뭡니까? 침략전쟁을 부인합니다. 침략전쟁만 부인해요. 방어전쟁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6조.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외국인은 그 지위를 보장해주죠. 국제법규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됩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예요. 복수정당제는 보장되고 정당은 그 목적적이고 활동이 민주적이죠. 민주적이며 국민의 정책 의상정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9번.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게 뭐라고? 국민주권주의입니다. 자, 10번.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지. 11번. 우리나라의 민권의식, 즉 국민의 의식. 이거는 봉건 수구 세력 및 외세와의 투쟁을 통해 성장했다. 네, 그 조선 말, 19세기 말에 뭐 동학 농민 전쟁이나 그다음에 그 미국이나 프랑스를 상대로 한 전쟁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성장했다고 합니다. 맞는 거로 하고요. 12번. 우리 헌법 전문. 그러니까 헌법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근데 이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 요거는 헌법 구조에 있어요.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중에 이제 총강 파트에 있는 거 틀렸어요. 13번.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접 선거를 요구하고 일어난 1987년의 6월 항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9차 개정 헌법이 다 맞고 14번 헌법에 의한 통치 바로 이걸 입헌주의라고 얘기해요. 입헌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을 헌법에 구속하는 통치 원리를 입헌주의라고 합니다. 15번 입헌주의는 헌법으로 통치하는 원리죠. 그래서 헌법만 가지고 있다면 입헌주의예요? 헌법만 가지고 있다면 입헌주의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 헌법이라는 것이. 네. 그리고 권력 분립 정신도 반영돼 있어야 되고요. 16번. 현대 입헌주의는 국민의 생존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어떻게 개입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거의 개입을 하면 저는 뭐 복지 국가로서의 네, 입헌주의 성격을 띈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17번. 자, 기억에 뭐가 들어갈까요? 기억은 거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자 이런 헌법 규정과 관련된 건 국민주권주의입니다. 니은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족 기본질서를 더 확고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요. 뭐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분립제 그리고 정당활동 자유 뭐 사법권의 독립 이런 것들을 많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8번 국제평화주의를 실현하기에 우리 헌법은 침략전쟁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국제법규를 존중하고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국제평화주의의 모든 전쟁은 금지되어? 아니죠. 방어전쟁은 허용됩니다. 20번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국민은 아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드려야 될 최소한의 기본권은 보호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만약에 한국 국내 우리 국내의 기업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아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잖아. 그래서 기본권, 인간의 기본권은 보장할 수 있어요. 21번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이게 이제 72년 유신헌법에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22번 우리 헌법이 경제의 민주화와 경제의 규제와 조정을 규정한 것은 이건 바로 사회국가 원리와 관련이 되어 있죠. 시장의 자유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뭐라고? 네, 사회국가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23번 모든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통해 실현하려는 헌법 원리는 참정권 보장이요? 참정권 보장? 참정권을 왜 보장하지? 국민이 주인이니까 보장하잖아. 이거는 복지국가 원리가 아니라 국민주권 원리라고 해야 되겠어요. 24번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존중을 근본가치로 삼아 국가권력의 간섭을 네, 최소화하는 정치원리를 뭐라고 합니까? 네. 국가권력, 국가간섭을 최소화한다. 이것은 자유주의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권력을 최소화하니까 이건 맞는 질문으로 해야 되겠어요. 25번 헌법의 기본원리 가운데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은 국가의 책임인 동시에 국민의 권리다. 네, 이거는 사회국가원리라고 할 수 있어.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국민 개개인의 인간다운 생활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호해 줘야 된다. 이건 바로 복지국가의 원리입니다. 네, 12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뭐죠? 1번.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일정한 권리가 된다. 이게 뭐예요? 태어나면서, 이거는 뭐 천부인권서를 말하잖아요. 천부.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권리니까 이게 시민혁명 당시에 내세웠던 기본이었던 사상입니다. 2번 기본권은 각 나라의 헌법에 보장되는 실정법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나 헌법이 있음으로써 보장되는 실정법상의 권리이지만 한편으로는 헌법 이전에 국가 이전에 보편적이고 인류 보편적으로 초국가적으로 보장되는 자연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연법상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3번 국가가 국민의 인권 보장 의무를 소홀히 할 때 국민이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합니까? 네, 바로 이런 걸 저항권이라고 하는 거죠. 저항권. 자, 4번. 저항권은 다른 법적 수단이 실효적이 못할 때 보충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거예요? 뭡니까? 맞죠? 네, 최후에 하는 것이다. 네, 보충, 최후에. 5번. 우리 헌법상 누범자, 그러니까 초범자가 아니라 정과자가 또 범죄를 저질렀어. 누범자야. 그럼 가중 처벌합니다. 두 배까지 처벌하는데요. 이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제도라고 고쳐야 됩니다. 6번. 평등. 자, 이러한 기본권 가운데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중요 많이 나오죠.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 여기 바로 청구권입니다. 청구권이라는 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이다. 이거. 7번. 선거, 공무단인권, 국민투표권 이런 것들을 바로 참정권이라고 하죠. 8번.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다. 뭐 행복 추구권입니다. 인간이 그러잖아. 인간은 물질적.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정신적으로도 만족해야 돼요. 행복 추구권. 9번.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권은 국가 권력을 직접 구속하지만 개인 사이에서는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얘기해요. 10번. 자유권은 소극적이고 왜냐하면 이제 국가의 방해로부터
벗어날 권리니까 소극적 권리인데 어떠한 영역이든지 모든 영역에서 자유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래서 포괄적 권리도 맞습니다. 11번 천부 인권성이 강하며 가장 역사적으로 오래된 기본권은 자유권이에요. 자 12번 절대군주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끝에 획득한 소극적 방어적 성격 기본권 네 이걸 바로 자유권이라고 한다고요. 13번 양심 형성의 자유는 이제 우리가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걸 마음속으로 결정하는 게 양심 형성의 자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적 자유이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심 형성은 절대적이에요. 다만 이 형성된 양심을 바깥으로 표현할 때는 그때는 상대적 자유라고 얘기해야 돼서 얘기하죠. 14번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항 등을 통해서 사유재산권을 보장합니다. 자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소급입법에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뭘로? 법률입니다.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정한다. 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네. 이거 세 가지요. 수용, 사용, 제한. 제한은 이제 그린벨트 같은 걸 말해요. 그리고요 이러한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그 보상도 역시 법률로서 하는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어. 정당한 보상이에요. 뭐 상당한 보상, 완전한 보상 이런 말 틀립니다. 15번 요 세 가지를 뭐라고요? 참정권이라고요. 16번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조를 받을 수 있어요. 아 근데요 이게 일단 16번은 이른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 제도를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가 잘못됐어요. 재산을 빼야 됩니다. 재산 생명이나 신체와 관련된 피해자만을 구조합니다. 재산은 아닙니다. 17번 평등권은 행정부도 구속하고 입법권도 구속해요. 틀렸어. 이 말은 입법자가 입법할 때 즉 법률을 만들 때도 평등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행정부는 당연히 법률을 집행할 때 평등하게 집행해야 되겠죠. 18번 우리 헌법상의 평등권은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아? 아니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별을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 국가잖아. 틀렸어요. 19번 남자가 병역을 의무한다. 성적에 의해서 대학생 신입생 선발하고 미성년자 관람 불가. 이거는 합리적 차별에 속하지. 20번 모든 국민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 민사상이란 말 지워야 됩니다. 이거는 이른바 진술거부권인데 진술거부권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21번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면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미란다 원칙. 22번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권을 그러니까 수단적 기본권이에요. 수단적 기본권, 청구권이죠.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손실보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청원권 이런 것들. 23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바로 생존권 또는 사회권이라고 합니다. 24번 자 복지국가 헌법의 최초의 헌법 하면 바로 독일의 1918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기억하시고요. 25번 청원제도, 행정재판, 헌법재판, 법률구조 이건 뭐 당연히 맞죠. 침해당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들이겠습니다. 전부 26번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희망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바가 있으면 모든 국민은 어떤 행정기관이든지 이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바로 청원제도라고 합니다. 27번 자 국민의 의무 중에 고전적 의무, 옛날부터 있었던 의무는 납세 의무와 국방의 의무 두 가지 의무죠. 어떤 국가든지 의무는 있습니다. 28번 자 국민의 기본권은 원래는 보장이 되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 헌법은 그걸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그리고 사회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복리의 증진이에요. 28번 했죠? 네, 29번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부분만큼은 침해할 수가 없도록 했습니다. 본질적인 부분, 핵심적인 부분을 건드리면 안 된다.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기본권의 내용을 부차적인 부분에선 제한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은 침해하면 안 된다까지 우리 헌법 37조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